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멜리사 리입니다. 비디오 블로그를 통해서 올해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개사년 뱀띠의 해에는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국민당 정부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뉴질랜드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제가 언론사 기자였을 때 병원을 가면 많은 환자들이 복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는 환자들이 빨리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작년의 경우 응급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93%가 6시간 안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거나 다른 과로 이송되었는데요. 이것은 몇년전 80%였던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개선된 것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새로운 보건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인데요. 2009년과 비교하면 13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6시간 안에 응급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더 빠른 치료는 뉴질랜드인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병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친구들이 아프다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빨리 치료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었어요. 이제는 방사선 치료나 화학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이 4주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몇년 전만 해도 어떤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15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 치료 때문에 호주에 갔던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저희 국민당 정부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은 인구 센서스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센서스 용지가 집으로 배달되고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3월 5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인구 센서스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센서스 조사 내용은 정부나 시의원에게 보건, 교육, 교통 정책을 세울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꼭 작성하시길 당부드릴게요. 네, 지금 들리는 벨 있죠? 저보고 빨리 국회 의사당으로 오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비디오 블로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